충남도내 수출액이 처음으로 올해 1,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. 충남도는 올 들어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도내 기업의 11월 말 현재 수출액이 939억 7,800만 달러로 경기도의 1,249억 달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. 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.4% 증가한 11월 누계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로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31일까지 수출 1,000억 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